현재 미국 주식에 투자 중인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지수들이 드디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드디어 넘었습니다. 다우 지수,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100, 나스닥 종합 지수만 빼고 나스닥 100까지 이 네 가지 지수들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S&P 500 지수의 장중에 역대 최고치가 4,818이었고 마감가 기준 역대 최고치는 4,796, 4,800 직전이었습니다. 오늘 4,800을 월등히 뛰어넘었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국채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오늘 완전히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모두 1% 이상의 상승률로 장을 마쳤습니다. 2024년 올해 개장 이후에 거의 2주간 흘러내리던 지수들이 이틀간의 랠리로 모두 플러스 영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2021년도처럼 앞으로 지수가 오르내리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앞으로 TV나 지속적으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주식시장을 떠났던 사람들이나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뒤늦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재작년 2022년도의 하락장에서도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저가 매수의 좋은 기회로 삼고 수량을 늘려나간 분들이 승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작년에 2022년 노마에도 주가가 싸니까 좋은 기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주가가 폭락하고 이렇게 싼데 이 사람 정신 나갔나? 이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맞구나. 그때가 기회였구나. 그때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그때 주식을 사 모아야 되는 거였구나. 뒤늦게 알거든요, 사람들은. 그때 22년도만 해도 주가가 계속 하염없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은 좋은 기회다, 고맙다 생각하고 많이들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반대로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그 사람들도 아, 이제는 느낄 거예요. 다우가 1.05% 상승해서 37,863, 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S&P 500 1.23% 상승해서 4,839, 드디어 4,800을 역사상 처음 넘어서서 4,839. 나스닥이 1.7% 상승했습니다. 15,310. 나스닥 종합지수는 21년 11월 19일 날 16,057이었어요. 16,057을 넘어야만 앞으로 4.9% 정도 남았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만 아직 4.9% 정도 남았고 나스닥 100이 1.95% 올라서 17,000을 넘었습니다. 17,314, 처음으로 17,000 넘은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 이어서 폭등을 했습니다. 오늘 4.02%, 4,375, 나스닥 종합지수만 빼고 모두 상승했어요. 우리가 이 지수를 따라가는 직접 달러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국내 원화로 투자하죠. 원화로 투자하고 있는 이 종목들 타이거 나스닥 100, S&P 500, 또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필반나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최고치로 올라갔는데 이제 월요일 되면 오늘 이 상승분에 또 이 플러스가 돼서 더 높이 상승을 할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랠리가 지속이 되면서 반도체 모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3.36% 급등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은 더 높이 4.02% 급등했습니다. 이틀 동안 7% 이상이니까 3배 레버리지 SOXL은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인데 아주 적중을 했네요. 이틀 동안 20% 이상이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적으로 4,000선을 넘었고 S&P 500 지수가 4,800선을 드디어 넘은 날입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난 후에 2024년도의 지수를 다시 본다면 야, 저때 참 좋았구나, 참 좋은 가격이었구나 할 것입니다.
이로써 서해 하락세로 출발했던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S&P 500 지수 상승세로 이제 지난 1년 상승률이 24% 이상에 이르러서 공식적인 상승장에 진입했습니다. 나스닥은 1년 상승률이 지난 40% 이상 일찌감치 강세장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오늘 모두 크게 상승하면서 어제 이어서 이틀째 랠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하락세를 겪던 증시가 어제 애플 크게 올랐었습니다. TSMC의 반등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돌아섰고 오늘 확실한 반등장을 연출했습니다. 연초 이후 지수들의 수익률 모두 플러스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늘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빅테크주들 보면 애플이 1.55%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1.22% 상승, 두 종목이 공교롭게 시가총액이 2조 9,600억 달러 똑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서로 1등을 할지 서로 완전히 이키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올해만 24% 급등을 해서 594.91달러, 주당 600달러를 목전에 뒀습니다. 엔비디아가 작년까지만 해도 500달러를 넘었다가 밑으로 흘러내리더니 올 연초부터 계속 급등을 했습니다. 벌써 500달러를 넘어서 594.91달러, 600달러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대만 TSMC의 실적 발표 이후 지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 어제 10% 가까이 폭등 후에 오늘도 1% 이상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또 4% 이상 오른 데 이어서 경쟁업체 AMD가 7% 이상 급등했고 브로드컴도 6% 가까이 올랐습니다. 퀄컴의 주가도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모두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AMD는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보다도 오히려 주가 상승률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요즘에 전기차들이 주춤하고 있어요. 포드의 주가가 회사가 전기 트럭 F-150 라이트닝 생산을 축소할 것이라는 계획에도 1.9% 올랐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악화되는 전기차 수요를 반영해서 F-150 라이트닝 트럭을 만드는 인력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드가 올해 F-150 전기차 생산 목표를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가솔린 차량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로 포드는 이를 위해서 거의 900명의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스위스의 글로벌 금융기업 UBS는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이 2022년도에는 60% 성장, 작년 23년도에는 47% 성장, 그런데 올해는 1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을 시사를 했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첫 금리 인하 시기를 3분기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도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장에서는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장중에 50% 이하까지 떨어졌어요. 이것은 시장에서 연준이 이번 3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의미입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의 회장.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월급이 약 36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연간 급여로 3,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81억 5천만 원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한 달 월급 36억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한 달에 40억 원으로 올랐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JP모건은 연간에 496억 달러, 약 65조 원의 순이익을 올려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8년 동안에 JP모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포브스는 그의 재산을 약 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5천억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수요 확대 전망 속에 공급 차질 우려로 반등을 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유가 기준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0.9% 내린 73.41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주가가 폭등을 하니까 대신 반대로 변동성 지수, 공포지수는 5.87%나
급락을 한 13.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